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이렇게 티를 쫙쫙 살려. 그죠? 아, 아픔이 아니야. 티 얘기하기 전에 네, 네. 자기가 이걸 넣는 거야. 네. 자기한테. 네, 네. 좋지 않은 거지. 왜냐면 그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이상하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픔이 아름다워. 네. 아, 작사 김민조. 아, 작사 김민조. 자, 펌프, 펌프, 펌프. 스스로 다. 자, 느낌 봐볼까? 자, 가자! 자유롭게 더 지내도 난 괜찮아 더 있을게 이렇게 나보다 널 사랑한 날 위해 아름다운 아픔을 느끼며 앉아 사는데도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좀 쉬어. 좀 쉬시고. 야, 간호사! 네. 간호사! 비타민, 비타민. 자, 예, 저. 어지러워. 아, 어지러워. 저기 저 느끼고 있었어요. 좋네요.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근데 요즘 뮤지컬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가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라는 부분이 있던데. 그러신가요? 올해 이제 처음 뮤지컬을 아, 그래요? 접해봤어요. 이제 신사의 풍경 끝나고 네네. 아 뭔가 좀 새로운 도전 의식 그러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때도 많이 묻은 것 같고 옛날에 그 정말 순수함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무대에서 공연으로 땀을 한번 흘려보면 어떨까.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자.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삼총사라는 뮤지컬. 네네, 삼총사. 네.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, 네. 와,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뭐예요? 야, 이게 또 공연 하고 있는데,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, 네. 예사가 까먹으니까, 와, 이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. 네. 대사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? 엄기준 씨하고 딱 해가지고 네. 대사를 딱 하는데, 갑자기 그렇게 수십 번 했는데도 이게 대사가 다 날아간 거예요. 엄기준 씨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. 머리 아파. 정말 대사, 그렇게 하셨어요? 머리 아파.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. 네. 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. 머리가 너무 아파. 멈춰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또 생각이 안 나요.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. 엉균 씨가 빵 터진 거예요. 나는 완전히 멘붕이 갔는데. 그렇게 엉균 씨가 이렇게 하더니 거기는 또 뮤지컬을 많이 하니까 알겠죠. 완전 선수잖아요. 네. 혹시 나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대사를 그러면서 이게 그게 한 1, 2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. 그래서 뒤에 우리 앙상블 같이 하는 팀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나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. 관객들은 눈치 못챘습니까? 그게 다행히 한국 공연이 아니고 일본 공연이었어요. 다행이다. 아, 자막 나가니까. 자막 나가니까. 그 다음 작품 또 같이 하는데 네. 툭 하면 놀리는 거예요, 기준이가. 형만 보면 머리가 아파. 머리가 아파.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좀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. 네네. 이 공연은 연습의 예술인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연습을 하는데도 100%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. 땀은 나고 기운은 빠지는데 뭔가 또 다른 에너지를 막 받아가는 기분? 관객들에게. 네. 아, 이거다. 아, 이거였구나.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 해야지. 다른 작품도 이제 끝난 상태고. 네. 아, 근데 네. 그 인생 제로 세팅이 됐다. 네. 뭐 한 50억 정도, 한 50억 정도 넘는 그 돈을 사기를 통해서 날렸다.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. 보증 썼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얼추 따져봤어요. 보증 쓴 거, 뭐 어디 좀 투자 좀 해둔 거, 뭐 집도 하고 한 거 보니까 대충 이제 피해 사례를 대충 좀 한번 불러주시죠. 네? 어떻게가 아닌 것 같아요.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.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. 뭐 어때요? 그럼 오늘 밤새야 되는지. 아니, 보증도 써주셨어요? 뭐 보증은 좀 여러 번 써봤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또 투자가 보니까. 있겠죠. 투자는 이제 뭐 친구가 무슨 뭐 조개구이집 한다고 그래서 돈이 좀 모자르는데
한 1억 5천 정도 좀. 네. 조개구이집에다가. 네. 좀 압구정동에 좀 럭셔리하게 한다고. 그래, 내가 뭐 너한테 무슨 투자를 하냐. 잘 되길 바란다. 라고 줬는데. 네. 나중에 한 5천 정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더 줬는데, 뭐,